지난 영상에서 측천무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 1에서 악녀로 불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이 측천무후와 함께 중국 3대 악녀로 손꼽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태후. 아니 측천무후만큼 맺힌 년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그렇다면 이 여태후는 뭐 때문에 측천무후와 함께 중국 3대 악녀로 불리는 걸까요? 이 여태후가 한 짓을 보면 진짜 보통 잔인한 게 아닌데, 뭐 사람 팔다리를 잘라서 돼지우리에 넣고. 자, 오늘의 급음을 중국 3대 악녀 중 한 명 여태후의 삶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으로 가야 합니다. 기원전 241년에 여치라는 이름의 여자가 태어났는데요. 이 여자가 후의 여태후가 되는 인물이죠.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 여공이 지나가다가 누굴 발견하는데, 나중에 한나라 황제가 되는 유방을 발견하죠. 근데 이때 유방이 뭐 황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뒹굴거리는 그런 백수 건달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보고 저놈 딱 보니까 나중에 황제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바로 딸 여치를 유방에게 시집 보내버리죠. 아버지의 선견지명이 진짜 개쩔었던 거지. 그렇게 유방에게 시집간 여치는 이 유방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내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유방 대신해서 옥살이를 하고 포로로 잡히기도 했을 정도니까 이런 내조가 통했는지 유방은 한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유방은 이제 황제도 됐겠다, 집안 사람을 좀 챙기려고 하는데, 아 저 제후왕들 싹 다 숙청하고 우리 유씨 집안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제후왕들이 한신, 행월, 경포 등 개국공신들이었던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개국공신들을 숙청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방은 얘네들을 죽이지 않고 지기를 빼앗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뭐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면 최대한 목숨을 살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게 누구냐, 바로 여태후. 한신과 팽월 역시 지기를 빼앗기고 끝나려던 것에 여태후가 나타나 모두 처단해버리죠. 이때 팽월을 숙청한 일화가 유명한데, 한나라가 세워지고 몇 년 뒤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유방이 팽월한테 연락을 하는데, 야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병사 좀 이끌고 와봐. 제가 좀 아파서 그런데 병사랑 장수 몇 명 보낼게. 아니 이 X가 너 당장 튀어와라. 땜을 감지한 팽월은 호다닥 달려가 사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던 부하가 한마디 하죠. 아니 처음부터 안 왔다고 한 건데 지금 가면 뭐 되겠어요. 당연히 잡혀서 숙청 당하죠. 그럴 거면 그냥 반란 한번 일으킵시다. 아 맞네. 근데 또 반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프다고 하고 전부 해야겠다. 결국 이 선택은 오히려 유방을 더 빡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팽월이 죽이려던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운 좋게 도망을 친 겁니다. 그렇게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유방. 황제님, 팽월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새끼 뭔가 있었다니까. 당장 팽월을 잡아오거라. 그렇게 팽월은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죠. 결국 여기서 반란죄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유방이 개국 공신들을 죽이기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팽월을 죽이지는 않고 서민으로 강등시켜 촉으로 귀양 보냈죠. 그렇게 촉으로 귀양을 가는 도중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여태후. 아니 난 반란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귀양을 가야 되는 거야. 엄청 억울하시겠다. 제가 황제님께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저랑 같이 돌아가시죠. 여후는 부탁을 들어주는 척해서 다시 팽월을 유방에게 내려가는데요. 아니 황제님, 얘를 왜 살려놓은 거죠? 살려줘봤자 반란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기회에 그냥 죽이죠. 그리고 치밀하게 팽월의 부하도 데려와 반란을 꾀했다고 진술하게 합니다. 결국 유방은 팽월과 그의 가족들을 처형하죠. 하지만 이후 여태후의 행동이 정말 끔찍했는데요. 팽월의 시체를 소금에 절이고 그 살덩이를 각지의 제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팽월처럼 했다가 너네 다 인간 젓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던 거죠. 이때부터 악녀의 조짐이 보였던 여태후. 그래도 유방을 위해 내조도 열심히 했고 유씨 감은 꿀빨개도 해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네 뭐 여태후의 존재가 유방에게는 엄청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유방과 여태후 이 둘 사이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두 명밖에 없었던 거죠. 아들 유영, 딸 노원공주, 이렇게 단 두 명뿐이었던 거지. 아니 옛날에는 아이도 많이 낳는 시대인데 왜 둘밖에 안 낳았던 걸까요? 그 원인은 유방의 다른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유방은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여태후 말고 유방의 총애를 받던 부인이 따로 있던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척부인. 얼마나 총애를 했냐면 중요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 척부인만 데리고 나갔던 거야. 그러던 중 아들을 하나 딱 낳는데 이 아들이 너무 이뻐. 생긴 것도 나랑 닮은 것 같고 성격도 좀 닮은 것 같고 하니까 척부인의 아들은 엄청 예뻐했던 거지. 아니 아내를 그렇게 이뻐하는데 아들은 또 얼마나 이뻤겠어. 근데 이 척부인은 본 부인이 아니다 보니 자신의 위치를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유방을 찾아가 울고불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는데, 황제 오빠 내 아들 좀 타자로 세워줘. 황제 심금을 울려버린 겁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척부인이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지. 결국 유방은 유여이를 태자로 세우려고 하죠. 하지만 no. 당연하게도 반대에 부딪히는데, 아니 어떻게 본 부인의 아들을 두고 척부인의 아들을 태자의 자리에 올리시려 하옵니까. 이런 식으로 대신들이 엄청 반대했던 거지. 결국 유방은 여태후의 아들 유영을 태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유방이 황제에 오른 지 12년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태후의 아들 유영이 황제 자리에 오르죠.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었으니까 여태후의 힘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권력도 갖춰졌겠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던 척부인과 여태후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되죠. 당장 저 척부인을 영항에 가두거라. 당시 궁녀들의 감옥이었던 영항에다가 감금을 시키는데 이때 척부인의 머리를 죄다 밀어버리고 하루종일 쌀을 찢게 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척부인을 가둬놨어도 걸리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척부인의 아들 유여의. 아무래도 황제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뭔가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이 유여의를 없애버리기 위해 궁으로 부릅니다. 여의야, 우리가 얼굴 본 지도 오래됐는데 궁으로 좀 오지 않겠니? 아,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가기가 좀 그렇죠. 그러면 좀 이따가 볼까? 아, 제가 그때는 좀 아플 예정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여태후의 부름을 세 번이나 거절합니다. 결국 빡이 칠대로 친 여태후는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좋은 말로 할 때 와라. 혹시 목숨이 두 개니? 너희 엄마 목숨 하나 같던데? 아... 결국 유여인은 여태후의 협박에 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태후의 계획을 간파하고 있었던 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여태후의 아들이었던 해제. 이거 딱 봐도 엄마가 X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이렇게 해제는 궁 밖으로 나가서 유여인을 직접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머무르던 건물로 데려와서 옆에다가 놓고 돌봐주죠. 그러다 보니 여태후가 쉽사리 유여인을 죽이지 못했는데 그러던 그때 해제가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간 사이에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던 여태후는 독살에 성공했죠. 그렇게 척부인 아들까지 죽이면서 복수에 성공 했습니다. 그래 뭐 이제 여태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 아니야? 그 후엔 제대로 살았어? 여기서 끝나면 중국 3대 악녀가 아니죠. 그녀는 유여의 시체를 들고 척부인을 찾아갑니다. 야, 이거 니 아들 시체야. 잘 봐도 나한테 까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는 척부인의 눈을 뽑고 팔다리를 자르고 혀를 자릅니다. 이후엔 귀에다가 유황을 부어 귀머거리를 만들죠. 그렇게 머리와 몸통만 남은 척부인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습니다. 너네들 다 일로 와봐. 저거 뭐야? 인간 돼지야. 여태후는 이 참혹한 광경을 대신들과 아들인 해제에게 보여줍니다. 너네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를 보여줬던 거지. 해제는 이걸 보고는 큰 충격을 받는데요. 사람이 되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인 저 또한 무슨 염치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이후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술과 여색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해제는 재위 7년 만에 사망하게 되죠. 그러자 여태후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사를 돌보며 실권을 장악하는데 황제도 자신의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며 엄청난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와,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끝이 항상 안 좋던데? 여태후도 곱게 죽진 않았지? 아,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참교육을 당한 건 아니고 그냥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게 된 여태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푸른 개처럼 생긴 괴물이 나타나서 겨드랑이를 툭 치고 갔다고 하죠. 그런데 주변 사람 누구도 그 괴물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이상하다 싶었던 여태후는 점을 보게 되는데 척부인의 아들 유여의가 귀신이 되어 보복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괘가 나온 거죠. 이후 여태후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뭐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병 걸려서 죽은 거지. 자, 그럼 여태후 같은 사람을 적으로 안 만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